최근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다시 쓰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반면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공시하는 밸류업에 대한 평가가 주주 환원 노력 여부에 좌우되면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코스닥 시장의 홀대 현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다솔 기자입니다. 연초 2660선으로 시작한 코스피는 오늘 2843.29에 마감했습니다. 약 6% 넘게 상승한 겁니다. 최근 연고점을 새로 쓴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오히려 하락세입니다. 새해 첫날 종가 878.93에서 5% 이상 떨어졌습니다. 상반기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대형 반도체 기업이 코스피에 몰려있는 탓도 있겠지만 코스닥 시장이 밸류업 정책의 수혜에서 비껴간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밸류업 정책의 초점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에 맞춰지면서 주주 환원 여력이 적은 코스닥 기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중소 벤처기업 특성상 스케일업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한데 이러한 성장성 지표는 밸류업 공시에서 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한 10개사 가운데 코스닥 기업은 3곳에 불과합니다. 밸류업은 전반적으로 성장보다는 분배거든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을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밸류업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인데 코스닥 기업들은 배당을 많이 할 만한 기업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비교적 공시기업이 많은 코스피도 뜯어보면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밸류업 공시에 나선 기업 대다수가 금융주 등 주가 순 자산 비율이 낮아 주주 환원 기대가 큰 곳들입니다. 거래소는 기업가치 재고 계획의 성장성 항목이 주요 평가 요소란 인식이 퍼지도록 홍보를 늘려 다양한 기업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다솔입니다.